가자 지구의 병원에 로켓이 떨어져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자신이 벌인 일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외교해법 모색을 위해 이스라엘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 역할은 제한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내일 전략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료계 반발에 일단 내일 발표해서 증언폭은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자리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위 당정회의는 주 1회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제보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이 소유한 집에서 아예 등기가 없는 세대가 발견됐습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 것이기도 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다음 달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점을 찍었던 배추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소금과 고추, 파 등 양념값이 훌쩍 뛰었습니다.